친구가 만들었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요리 연구가이자 이번에 홍순 씨와 함께 할머니와 나의 사계절 요리학교를 쓴 작가이기도 한 예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은 사람이라 이제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요즘은 이제 작가로 자리 잡아서 할머니와 저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드리기도 하고 뭐 가끔 수업도 하고 북토크도 하고 이렇게 나름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막 나는 공부 안 할 거야, 막 대학이 싫어 이런 마음에 대학교 비진학을 선택한 건 아니었고요. 좀 더 제 이야기를 적는 일이 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이제 누군가와의 경쟁선에 서서 이렇게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성인이 되었으니까 그 나만의 이야기에 좀 더 오로지 집중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의 요리학교에 한번 입학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걸 실현으로 옮기게 되었죠. 그 보통 일과는 굉장히 평범한데요. 시장을 다녀오기도 하고 아니면 할머니랑 도란도란 앉아서 나물 손질도 하고 또 요즘 뭐가 맛있더라 할머니랑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보내면 정말 후다닥 지나가요. 저희 할머니가 진짜 바쁘시거든요. 진짜 잠시 한눈을 팔면 할머니가 막 사라져 계세요.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할머니를 따라다니면서 할머니랑 일과를 보내기도 하고 그 오늘의 요리는 이제 요즘 시장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거? 그걸 이제 주인공으로 하게 돼요. 왜냐면 요즘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건 이제 그 채소의 계절이 왔다는 거고 가장 맛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친구를 주인공으로 요리를 시작해요. 이제 요리를 정해두고 하는 게 아니라 채소를 주인공으로 정해두고 이제 요리를 시작하는 거죠. 뭐가 될지는 이제 하면서 정해지는 편이라 이거는 항상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할머니 요리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막 잘했다는 생각도 물론 있었지만 불안함도 분명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선택한 길이 막 누군가가 갔던 길도 아니고 그 제가 이제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막 되게 막연함도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겨울에 눈이 오면 빵바닥이 이렇게 하얗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무 발자국도 없는데 내가 첫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래가 바닥일지 물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지내면 지낼수록 제 안에 이제 풍요로운 할머니의 지혜가 들어오고 그 주변 이웃들의 막 나눔의 정이라던가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좀 더 할머니의 삶에 스며들길 잘했다. 뭐 이웃들의 이런 정을 느끼면서 나 정말 이곳에 잘 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실제로 이제 할머니가 되게 저희 동네에서 되게 인기쟁이세요. 흔히 요즘 말로는 인싸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것저것 많이 나눔이 막 들어와요. 예를 들면 막 집 문고리에 막 뭐가 달랑달랑 달려있어요. 검은 봉다리가. 그거를 쓱 열어보면 안에 막 가지, 막 토마토, 뭐 토란 이런 거? 요즘 맛있는 것들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나도 몰라. 그러니까 할머니도 누가 주신지 모르는? 그런 막 나눔을 항상 많이 받아요. 거기서 진짜 이웃들의 사랑을 많이 느꼈어요.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다시 선택하고 말 시간? 그런 시간으로 기억을 할 것 같아요. 그 나만의 이야기를 적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이야기를 적으면 누군가를 이제 이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고 누군가와 같이 하는 이야기면 이겨야 된다는 마음이 아무래도 생겨요. 같이 이렇게 뛰다 보면은. 근데 이제 나만의 이야기로 나만의 방향으로 뛰면 그럴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뭐 느긋하게 걸어가도 되고 뭐 걷다가 옆 사람한테 말을 한마디 걸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나만의 이야기를 적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